화성 화재 사고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긴급 생계안정비를 지원하고 도내 리튬 사업장을 전수조사합니다. 또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의 새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창순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는 화성 화재 사고 부상자를 포함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긴급 생계안정비를 지원합니다. 사회적 참사에 긴급 생계안정지원을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사망자 가족에게는 석 달치의 긴급생계비 550만 원, 중상자에게는 두 달치 367만 원, 경상자에게는 한 달치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사고 직후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를 통해 1대1 매칭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227실을 제공했고 산재보험 신청과 법률 상담 등 120건을 처리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96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사후 관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리튬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31곳 중 위험물 취급 위반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등 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고 나머지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소방 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인근 바닥까지 이르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과 생태 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이상 없고 사고 후 일주일 동안의 대기질 측정에서도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또 예방할 수 있는 첫 걸음은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 성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백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종합보고서인 셈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고의 부족한 점을 전부 찾아내 백서로 만들고 정부에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는 입법을 요청하는 등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